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1년에 8천 톤이 넘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같은 연휴에는 쓰레기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멈춰설 일이 잘 없는 갓길입니다. 옆 수풀을 보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듯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담배꽁초에 생수병, 고장난 우산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 버려진 카시트도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집에 가져가기 싫고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고속도로 졸음 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지만 길가에서 기저귀와 맥주캔 등이 발견됩니다. 화장실과 불과 20m쯤 떨어진 곳엔 소변을 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찌린내 많이 나죠. 조금만 참으면 틀어서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옆에다 놓고 봐야 되나. 휴게소는 어떨까? 주차장과 붙어있는 외진 화단 쪽으로 가보니 면도기에 페트병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게 주로 페트병에다 오줌 넣어서 버리고 라면 먹은 거, 담뱃각 다 있어요, 다 골고루. 쓰레기통엔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발견됩니다. 사과 껍데기가 들어있네요. 휴지하고. 이건 저 안방. 예, 이건 저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뜯어보니 립스틱과 마스크 등이 들어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난해 8천 톤으로 쓰레기 수거용 2.5톤 트럭 3,200대가 필요한 양입니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엔 평상시 하루 평균인 21톤에 2배가 넘는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이동 중에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소량만 정해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매년 고속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억 원. 버려진 양심을 치우는 데 드는 돈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